안녕하세요. 컴투닥터맨 시디맨입니다. NGXT 크라켄 X72 제품을 제가 컴퓨터에 장착해서 쓰고 있는데, 일체형 수냉쿨러입니다. 지금 보면 안쪽에 보이죠? 보면 디자인이 상당히 멋져요. 일단 이 제품은 기존에 나왔던 뭐 수냉쿨러들 보면 이렇게 워터블럭이 약간 뭐 디자인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이런 내부가 보인다거나 뭐그 정도였는데, 얘는 이제 속에 뭐좀 빨려 들어갈 것처럼 생긴 LED 튜닝이 돼 있어요. 보면 NGXT 글자도 상당히 멋지고, 그 파이프 같은 경우도 되게 얇으면서도 좀 친형 나일론 튜브를 이용해서 좀 보면 선이 얇지만 되게 튼튼하게 잘 해놨고요. 그래서 얇아서 오히려 선 정리가 좀더 편했습니다. 정리 좀 편한 형태 됐고, 상단에는 세 개의 펜이 장착돼 있어요. 세 개의 펜이 장착돼 있고, 펜은 뭐 적응형으로 설정하면은 펜 속도를 제어해서 펜이 멈추게도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지금 잠깐 볼게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면은 펜이 지금 이쪽은 돌고 있죠. 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이쪽도 돌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멈춰 있어요. 펜이 멈춰 있고 이쪽도 멈춰 있어요. 펜이. 앞쪽에도 세 개의 펜이 있는데, 이세 개도 필요할 때는 멈추고, 어떨 때는 동작합니다. 지금은 세개다 동작하고 있고요. 적용으로 설정하면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를 더 조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부하가 지금 낮을 때는 그래픽 카드 펜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인터넷 뭐 웹서핑 하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뭐 문서 작업하거나 이 정도에서는 그래픽 카드 펜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으로 있는 히트싱크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고, 그래픽 카드도 부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 쿨러도 굳이 다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펜이 지금 앞쪽에 3개, 위에 3개, 후면에 1개 이렇게 있는데요. 총 7개 펜 있는데 다돌 필요가 없어서 이제 상단에 2개, 앞에 3개 이렇게 해서 5개만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이것도 멈추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적응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적응해서 설정하는 이 프로그램이 좀 특이한데요. NGXT에서 보면은 CAM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데, 보면 첫 부분에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뭐 CPU나 GPU, 램, 뭐 저장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아래 두 번째 메뉴 들어보면은 각 스텝이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뭐 하나씩 다 거쳐야 돼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게임도 동작시키고 아니면 아무 부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두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지금 상뭐 예를 들면 여기가 엄청 더운 나라예요. 그러면 펜이 좀더 돌아가야 될 수도 있죠.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 엄청 추운 곳이에요. 그러면 펜을 그렇게 세게 돌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좀 멈춰도 사실은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설정해 두시면은 적용하고 제가 마지막에 적용을 했거든요. 이거 프리셋으로 설정하면은 제가 뭐 조용한 모드, 퍼포먼스 모드, 뭐 고정하거나 커스텀 모드로 설정했을 때에 상태로 동작시킬 수 있고요. 이거 적용시키면. 그럼 펜이 다, 저는 이제 조용한 모드 동작시키기 때문에 다 돌아가요. 지금 보시면 실제로 펜이 지금 이제 이쪽도 돌아가고 이쪽도 돌아가고 있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근데 제가 이걸 적응형으로 변경을 했어요. 적응형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누르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이건 다시 적용, 그,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이 적용 버튼 누르면은 적용이 돼서 펜이 멈춰요. 멈추죠? 네. 후면은 이제 펜은 이제 얘까지 동작시킬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얘랑 얘는 지금 멈춘 겁니다. 지금 멈췄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펜들은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돌려봤을 때는 이펜다 돌아가도 엄청 조용해요.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NGXT에서 나온 그 수냉쿨러에 사용된 이펜 자체도 신형 펜이라서 무척 조용한데, 이 케이스에 원래 달려있는 펜도 너무 조용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이죠. 뭐 옛날이나 한 5, 6년 전에 사용했던 그때 펜들 중에서 조용한 펜들 보면은 ADDA 펜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몇개 펜들이 되게 조용한 펜들이 많았어요. 뭐 동작시키면 아주 저속으로 돌리는, 그때 그 한참 이슈였던 게 뭐냐면,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더 조용하게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조용하게 만들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그때는.
한 번은 오버클럭, 그러니까 두 가지 파괴에서 죠. 오버클럭을 통해서 아주 팬을 세게 돌리더라도, 온도를 좀더 낮춰서 이제 오버클럭을 좀더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반대쪽은 어떻게 하면 컴퓨터 더 조용할까? 그때 제가 컴퓨터 아주 조용하게 만드니까, 뭐, 컴퓨터에 소리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뭐, 팬을 최대한 적게 만들고, 팬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다는 겁니다. 안 달고, 무펜 상태에서, 최대한 온도를 식힐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면은 소리가 거의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튜닝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얘는 쓰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1층 수냉 쿨러는 제가 예전에도 뭐, 리뷰를 많이 올렸었지만, 몇년 전에 1층 수냉 쿨러들 보면은, 대부분 성능이 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펌프음이 좀 컸어요.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이 펌프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팬을 다 끄면은 그 펌프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랭 쿨러를 사용하고 좀 조용하게 동작시키는 게더 조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체형 수냉 쿨러를 써도 이렇게 조용합니다. 펌프음이 안 들려요. 저도 그 두두두두 한 소리가 이게 들릴 줄 알고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기존보다 펌프가 좀더 작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성능은 좀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팬을 정지시켜서 지금 주변에 지금 소음이 없고 아주 조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팬 소음은 물론 펌프음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체형 수냉 쿨러 써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도 성능이 좋아요. 지금 보면 위쪽 부분에 세 개의 팬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라디에이터가 이제 3열이죠.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을 동작시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열을 가둬둘 수 있는 능력이 좀더 좋아요. 팬한 개나 뭐두 개, 이게 라디에이터 열, 뭐 1열,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부에 들어있는 액체의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열을 가둬둘 수 있는 좀뭐 능력이 조금 더 아무래도 3열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팬이 더좀더 자주 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팬을 더 저속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맞추면 성능도 작고 소음도 이렇게 조용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면서 좀 이쁜 디자인의 튜닝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처럼 똑같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대로 한번 맞춰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냉쿨러 썼을 때 얼마나 조용하고 어떻게 튜닝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참고로 지금 팬을 조용하게 동작시키는 이 설정은 꼭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적응형으로 제가 설정했는데 프리셋이 아니라 이걸 하면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이게 조용합니다. 지금 팬 동작 안 해서 지금 얘도 동작 안 하고 얘도 동작 안 해서 조용하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온도가 조금씩 많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작업을 계속 뭐 유튜브도 하고 편집 작업도 갑자기 하다 보면은 부하가 오르겠죠. 그러면 팬이 갑자기 우웅 하고 잠깐 돌아가요. 길게 돌아가진 않고 한 5, 6초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웅 했다가 꺼집니다. 다시 꺼집니다. 근데 그 우웅한 소리가 갑자기 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그냥 프리셋으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리셋을 설정해 놔도 조용한 모드로 설정해 두시면 조용해요. 이렇게 설정해도 제가 조용한 모드로 설정했거든요. 둘다 조용한 모드. 펌프랑 팬은 둘다 조용한 모드로 했는데 이렇게 해두니까 둘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과 소음은 제가 이제 설명했고 디자인이 특히 좋아요. 이 제품이 그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뭐 다른 여러 수냉 쿨러들 보면 이제 워터블럭에 내부에 이제 그뭐 냉각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디자인 들어가기 때문에 두꺼워지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펌프 크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음도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펌프를 더 작게 쓰고 성능을 오히려 반대로 더 높였지만은 디자인을 더 높였어요. 보면 안쪽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디자인 되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각각 부분에 이게 8개였나? 8개 부분에 색을 다르게 놓을 수 있는데 색을 다르게 놓고 이게 돌아가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르게 컬러를 넣어서 좀 부드럽게 돌아가게 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정이 되게 쉬워요. 이 보면 프로그램에서 여 보면은 네, 지금 이게 아니죠. 여기였나? 아, 여기군요. 예, 네, 라이팅. 네, 여기 설정에서 저는 이게 이 8부분에
대한 색을 다르게 설정하고 이게 파동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데 이거 외에도 뭐 사전 설정을 통해서 스펙트럼 웨이브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설정하면은 이렇게 빛이 멋지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글자도 색이 좀 바뀝니다. 그쵸? 되게 멋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본체 내부를 보면은 그냥 뭐이 수냉쿨러, 1차 수냉쿨러 하나만 장착했지만 디자인이 확 바뀌었어요. 이 안쪽에 돌아가는 부분 때문에. 약간 그 아이언맨 이렇게 가운데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보면 이게 안쪽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보면 더 멋지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생겨서 되게 멋진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글 링크로 좀 설명해 둘게요. 좀더그 자세한 설명을 제가 글로도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특별히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킬 만한, 괜찮은 수냉쿨러?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거든요. 3열에 비하면은, 3열이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것과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라, 좀 좋은 제품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것과 똑같게 한번 조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